Busan Ferry Pier. Busan Ferry Pier는 시진 섬, 시진 아일랜드 가기 위해서 여기서 페리를 타죠. 이게 페리 터미널 앞에 모습입니다. 여긴 고샨 어시장. 이리로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여기 앞에 편의점도 있고. 여기 사람들이 많네. 아, 여기 화장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구나.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페리를 타네요. 이게 지진섬에 가는 건데 페리를 타는데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무슨 전기권 같은 건가? 그거를 스캔하고 타고 가네요. 무슨 카드가 있나 봐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타려면 페리를 타려면 여기 어시장으로 들어가랍니다. 어시장으로 들어가야 페리 유람선 선착장 같은 배 타는 승차권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부산 피쉬 마켓. 여기로 가서 승차권을 사야 된다네요. 어시장에 승차권 사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시장으로 들어가라고 하네요. 저는 시진 아일랜드 시진 섬으로 가는 중입니다. To 시진 passenger waiting room. Toilet food court. 영어로 다 써있네요. 오, 이쁘다. 여기서 세차권 사고 다 할 모양이네요. 페리도 타고. 사람들 여기 나와서 기다리네요. 멋지다.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Ferry to Seijin Island.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타서, 아, 2층에 오토바이들이 있는 것 같네요. 사람들은 지금 2층으로 가네요. 근데 2층 밑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여기서 보니까 잘 보이네. 이쪽 방향으로 가죠.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무슨 패스 같은 거, 이지카드 패스 이런 거 찍고서 타네. 희한한 시스템입니다. 아, 저기 아치산의 PF2가 저기 영상에 보이네요. 왼쪽에 What is it say? KW2. 그 다음에 85 Sky Tower도 보이고 Wave 플라자라고 그러나요? 저 하얀색 건물. 그 다음에 Great Harbor Bridge. 그 다음에 창고. 여기 전체적으로 이게 가오슝 항구죠. 가오슝 포트. 빅쉽스
dry dock there. Ferry, 영상에 보이는 페리가 다시 오션 피어를 돌아가죠. 굉장히 가깝네요, 시즌 피어가. 시즌선이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죠. 지금 페리 되고 있습니다. 페리를 내리는 이렇게, 와. 시진섬 표식이 보이네요. 이렇게 이게 제가 타고 온 페리죠. 사람들이 아직도 내리고 있고요. 저 영상에 보이는 게 이제 시진 아일랜드 페리 터미널이죠. 바로 앞에 경찰서가 있고 이런 수송 도구라고 해야죠. 수송 차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전거를 만든 것도 있고 배터리를 가는 것도 있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다 빌려서 타고 다니네요.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걷겠습니다. 쭉 걸어가면 식당들이 나온다고 하네요. 쭉 걸어서 식당이 있는 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해산물 식당이 나왔네요. 해충보해산. 이게 해산물 식당인 것 같아요. 안녕. 여기 있어보네. 이거 뭐야? 여기, 오, 가재, 새우, 게. 장난 아닌데요. 사람들이 여기서 해충보호해산이네. 해충보호해산 활해산이네. 활 살아있는 거 판다는 얘기네. 좋아요. 여기 보면요 생선들. 와 신선하다. 게 잘 안 보여. 여기 가재 랍스터. 어디서 사람들이 먹죠? 저는 해충보활 해산. Touch your heart. I wanna.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와. 맛있겠다. 가격이나 써져 있어요. 이렇게 요리를 하고 계시죠? 무슨 요리 하는 거죠? 요리 끓고 계시네요. 바베큐 오븐에서. 그리고 허구아로 딱 음식 만들고 계시고. 아 멋지다. 해충보호해산. 아, 저. 이거. 여기는 이제 소라, 개. 개가 작아요. 새우. 이게 민물새우인가? 이렇게 있고 그냥
일반 횟집인 것 같아요. 해산 맛집. 시진섬의 해충보할 해산의 메뉴비랜드. 메뉴를 개해는 고르면 이제 저걸로 재가지고 가격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개, 새우, 조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게 새우네요. 새우. 이 사람들은 태국에서는 매운 소스에다 찍어 먹는데 이 사람들은 간장에다 찍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장 소스 같은 걸 주네요. 새우입니다. 두 번째 메뉴는 모닝글로리고요. 와, 양 진짜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뉴는 조개 간장볶음. 그치? 조개 간장볶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삶은 게 스팀 크랩. 근데 게가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게가. 향객대로.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꽈오송 공대로 좌회전 한번 가서 볼 수 있나요? 여기는 음식거리인지 무슨 거리인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끝까지 걸어나가면 바다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다. 아, 제가 점심 먹은 곳은 해충보 활회산. 해충보 활회산이라는 곳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쪽으로 쭉 걸어나가면 바다인 것 같아요. 여기도 해산물 식당이네요. 터치 오브 하트, 패밀리 마트였고. 해산물 식당. 아, 여기는 해산물 식당 거리인가 보네. 요 거리는. 별반 특이한 게 없네요. 쭉 걸어 나가면. 오, 여긴 굉장히 크네. 또 간식거리 파는 데가 있는 것 같고요. 오징어. 시진 아일랜드. 시진 섬에 왔네요. 아, 오긴 아까 왔죠. 근데 바닷가로 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가 시진 코스터 파크인 것 같아요. 여기 안내판이 저기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영상에 교회도 보이고요. 이 조형물이 조금 멋지네요. 여기 무슨 광장이라고 쓴 것 같아요. 광장이라고 써있어요. 해수광장. 기율해수광장 그렇게 쓴 것 같은데 무슨 거죠? 기율이 시진이 기율이란 뜻이네요. 시진 시사이드 파크. 1km를 더 걸어가야 시진 시사이드 파크가 나오고, 이 정도 해보면
지진 페리 스테이션. 아, 영상에 보이는 쪽으로 1km를 가야. 여기 안내판이 있네요. 여기 안내판이 Cold Scenic Area. 교회 있는 데가 시진 섬의 가장 왼쪽이고 1번 윈드 파워 파악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보다는 5번 시진 시사이드 파악 5번쯤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멋진 해변이 나옵니다. 멋지다. 아주 멋있는 해변이 나옵니다. 근데 크지가 않네요. 여기 한참 공사 중이고 저는 영상이 보이는 쪽으로 걸어갈 겁니다. 해변은 굳이 볼 게 없을 것 같아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왔습니다. 안쪽 도로에 들어오면 여기 인형 호텔이라고도 있네요. 인형 호텔이라고도 있고 사람들이 자전거로 움직이는 카트? 자전거 카트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건 시사이드 파크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 호텔 진짜 크다. 이거 뭐 하는 데지? 이거 와우 Unbelievable. 호텔이자 이 안은 시장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 보면 시진 시푸드 스트리트 지나왔고요. 치호 토이스 마켓, 시진 페리 스테이션. 제가 페리 타고 왔을 때 내린 곳이죠. 치호 토이스 마켓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우회전해서 가라는데요. 여기가 치호 토리스 마켓 여기 맞네. 여기가 호텔이죠. 치호 토리스 마켓이네요. 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마켓이 이렇게 있네요. 해산물 아니면 특별하게 멋진 건 없네. 다 해산물이네. 해산물 다 해산물이네요. 별로 특이한 건 없다. 다시 돌아 나가야지. 이쪽으로도 나갈 수 있나? 와, 이 뒤쪽은 별게 없네. 이게 치호 토리스 마켓의 입구네요. 입구. 아까는 제가 옆쪽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입구에
근데 음성정지는 없습니다. 치진섬을 출발해서 다시 부산항으로 들어가서 이제 페리가 출발했습니다. 여기가 치진섬의 페리 선착장입니다. 아주 이쁩니다. 여기 군대도 갈 수 있고요. 여러 군데를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분명히 좀 갈 수는 없어요. 멋지다. 영상에 풀려지는 건 정말 느낍니다. 정말 멋지다고 말하는 게 모르겠는데 정말 부끄러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